야, 야, 뛰어갈 것까진 없잖아. 야, 천천히 가. 이 녀석이, 어? 이 녀석이. 어, 뭐. 오, 왔다. 자, 문이 열렸니? 아, 열렸구나. 여기는 또 어디다냐? 화장실인가? 아, gents, ladies. 아, 여기 화장실이네요. 화장실이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누가 뭐 똥칠을 해놓은 건 아니겠죠? 어, 똥 묻은 손으로 이렇게 찍은 건 아니겠지? 잉크겠지? 어, 둘 다 시꺼머니까 구분이 안 되네. ladies. 이거 여기는 완전 얼굴이 어, 사라졌네. 이 포스터는 뭐죠? delicious. 맛있습니다. bacon soup. 어, 별걸 다 팔아먹네. 브레이스 여기서 뭐하니? 레벨 K요? 제가 또 김씨인 건 어떻게 알고 또 K를 써놓으셨지? 여기를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아이 감사합니다. 버튼이 있네. 이거 안 눌러지나? 브레이스 여기서 뭐하니? 이 문 안 열리고 여기는 숨는 데고 엘리베이터처럼 생겼네요. 야! 야! 챕터 1에서는 부서졌던 것 같은데 뭐지? 어! 뭐야? 앨리스다! 대박! 앨리스가 나왔네? 뭐, 나의 팬이 됐다고? 어, 엔젤과 데이트를 하자는데요? 안 된다니까? 전 예비신랑이에요. 저 바람 같은 거 안 펴요. 저를 뭘로 보고 지금! 응? 잇! 이렇게! 이 젊은 사람이 말이야. 응? 뭐야? 다음 목표. 어, 9층, 어, 레벨 9에 있는 앨리스 엔젤의 방으로 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일일까? 나를 초청했어, 머리스. 네가 대신 갈래? 넌 솔로처럼 생겼구나. 어, 딱 봐도 솔로네. 네가 가라. 어, 내가 너 밀어줄게. 팍팍 밀어줄게. 어? 다 왔나? 어, 날 보고 있나 봐. 뭐지? 세이브. 계세요? 저는 안 되고요. 여기 옆에 그 이 길다란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 어때요? 일단 가서 인사를 드려야지. 어, 여기 음성이 있다. 이 음성은 어, 토마스 코너의 음성입니다. 아, 이분은 저 엘리베이터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기는 뭐 계단을 이용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 상자 지금은 안 열리네. 아, 잠깐만. 그새 쟤는 저기 가있네? 야, 너 앵간히 여자친구가 만들고 싶었나 보구나. 어?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신속하게 여기 앞에 와있네. 자, 들어가보자. 안녕하세요. 어이, 왔다. 어어, 뭐야. 오오오. 아, 문 열리는 소리였어? 야, 뛰어갈 것까진 없잖아. 야, 천천히 가. 이 녀석이, 어? 이 안에 뭐가 있을 줄 알고. 하여튼 남자들은 똑같아. 어? 이 녀석이. 어, 뭐. 오, 왔다. 여기. 야,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너잖아! 뭐 좋다고 입고 있냐? 너잖아! 어, 너 아니야? 나 이거 봤었는데, 몇 개야 이게? 여러 개네? 이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 쟤도 저기 있네? 뭐죠, 이 끔찍한 광경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와우, 여기 봐. 세상에. 주위를 둘러봐. 아름답지 않니? 약간 사이코패스이신 것 같은데요. 어, 저 뒤에 더 완벽한 게. 오, 야, 정말 그로테스크합니다. 어, 기괴해요, 기괴해. 음성이 있습니다. 어, 수지 캠벨. 어, 조이드류하고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조이드류가 이제 자기를 앨리스라고까지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아주 만족해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수지 캠벨이라는 성우는 어, 앨리스에게 집착이 되게 강한 그런 분입니다. 어. 계세요? 이 뒤에 뭔가 대단한 게 있다는데? 어휴, 깜짝이야. 쟤는 저기서 올 생각을 안 하네요? 저거 보고 충격받았나 봐. 하긴 충격받을 만도 하지. 이 안에 대체 뭐가 있길래. 오, 잠깐만. 누가 있는데? 저기요? 안녕하세요? 뭐죠 이게? 오 마이 갓! 오! 얼굴 왜 그래요?
아니, 형 지켜라.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눈도 한쪽이 없고 막 입이 벌어져 있네. 어우. 이 괴물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뭔가 괴물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뭐지? 두 번째는?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랑 여자 목소리랑 같이 나. 저기요 아주머니 조금 대사가 기신데요. 이제 뭔가 좀 보여주시죠. 한껏 기대하고 들어왔더니 이거 너무 루즈하시네. 저 방 좀 둘러보고 있을게요. 네. 여기 뭐 있나? 아니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잉크. 오, 득템. 이런 거 숨겨주셨구만. 자, 그 외에는 다른 게 없네. 아직 끝났나요 대사? 뭐야. 저 괴물을 괴롭히고 있어. 어떻게 된 거지? 그냥 돌아 나가면 되나? 일단 리프트로 돌아가라는 목표가 나왔어요. 돌아갑시다. 여기 빠지면 안 되겠죠? 빠지면은 얘들하고 똑같은 운명이 될 것 같은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보리스! 잠깐. 쌀보리 어디 갔어? 쌀보리! 얘 어디 갔지? 쌀보리! 야, 자꾸 개인 행동하네? 이 녀석이 말이야. 아까도 잉크가 이렇게 흘러 있었나? 뭐지? 쌀보리 괜찮니? 얘 어디 있어? 되게 불길하네. 뭐야? 그냥 밑으로 가면 되잖아. Take the wrench. 렌치를 집으세요. 아, 저기 렌치가 있네. 뭐야? 이렇게 쉽게 주는 거야? 렌치. 무기가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에요. 자, find for special gear. 네 개의 특별한 장비를 찾으세요. 라고 하네요. 렌치를 얻긴 얻었는데, 뭐야. 무슨 소리가 나는, 왔다! 뭐야. 너 챕터2에 나왔던 애 아니니? 재탕은 싫어요. 새로운 몬스터를 주세요. 저는 우려먹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야. 얘는 자기 혼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네, 이 치사 녀석. 세이브부터 합시다. Another day, another dollar. What the? 간단하네. 자, 여기서 뭔가 이제 찾아야 되나 봅니다. 올라가 봅시다. 아이고, 그만 나오이소. 자꾸 재탕하지 말란께. 뭐야? 막다른 길인가? 저기요. 아, 길 있구나. 이러니까 내가 길치 소리를 듣는 거구만. 자, 아주 편안해 보이는 소파가 있습니다. 이건 뭐지? 먹는 건가? 아, 아닌가? 아니 말고요. 안녕, 보리스 인형. 보리스 인형이 은근 귀엽단 말이죠.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거? 뭐 계단이 몇 개야, 이거? 아, 뭐야? 여기서 또 끈적이는 소리가 났는데. 들어가시고요. 살펴가세요. 아, 추석인데 출근 안 하셔도 돼요. 집에 가서 쉬세요 좀. 딸까? 뭐죠? I don't want to work here anymore. 여기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사표 쓰면 되잖아. 집에 가시면 되잖아요. 요즘 같은 취직난에 아주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운데. 아, 이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거구나. 아, 이해합니다. 네. 저도 이런 건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 같네요. 이런 잉크 구대기에서 무서운 척 나오는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 같네요. 한 대 치셨어요. 보너스 수당을 받으시겠구나.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도 세이브 포인트 있네요. 짤깍. 여기는 레벨 P입니다. 레벨 P. 아, 이거 내가 외울 수 있으려나? 레벨 P. 엘리베이터! 누르면 오나? 오나요? 온다! 대박! 오네? 야, 보리스 어딨어? 쌀보리. 쌀보리! 야, 너 혼자 엘리베이터 타고 문 닫아버렸지? 일로와. 너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니가 적이야, 니가 적.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말이야. 저 여길 좀 둘러봐야 되는데. 잠깐만 쌀보리. 여기 있어. 이 책은 가져갈 수가 없네요. 뭐라고 쓰여있는 거지? 제가 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The Illusion of Living. 살아가는 것에 대한 환상. 뭐 이런 느낌입니다.
저분 저 안에서 돌아다니고 계신데 보이세요? 저 제가 보이시나요? 저 머리를 왜 저렇게 대롱대롱 매달고 다니시지? 잘못 만들어진 불량품인 것 같습니다. 이쪽이 안 보이나봐. 모르시네. 문을 열어드리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 온다 온다 온다. 허이 허이. 아 기괴하게 생겼네. 뭐 두방이야? 역시 불량품은 두방밖에 안되는군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까 여기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이쪽. 아 그렇지. 이건 뭐야? 아까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H라고 쓰여진. 어 뭐야? 어? 아 열리네? 원댐. 아 이게 스페셜 기어인가요? 어 뭔가 기어를 하나 뺐어요. 아 그리고 저기도 있습니다. 워트. 어이 깜짝이야. 어 이번엔 좀 놀랐어요. 아저씨도 보너스 수당. 잘 챙겨 가시고요. 자. Nothing in here. Nothing in here. 아 비어 있어요? 아 비어 있는 것도 있네. 정말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하는데요. 왜 비워 놓은 거지? Nothing in here.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어 공부 시간인가요? 친구의 머리에 손을 대고 Nothing in here 이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친구가 화를 낸다면 똑똑한 친구, 뭔 소리야 라고 한다면은 네 영어 실력이 부족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올라가 볼까요? 아 이거 뭐 걷기 시뮬레이션인가요? 오 계속 걷고 있어요. 여긴 또 어디야? 아, 악기가 많습니다. 뚱뚱뚱뚱.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도 소리는 잘 나요. 뭐야 피아노가 이렇게 피아노가 휘어있는게 말이 됩니까? 근데 소리는 잘나네. 아주 신기한 세상입니다. 여기는 레벨 2 군요. 여기도 세이브 한대가 있네. 세이브 한번 하고 잉크 한번 뿌려주고 스페셜 기어를 찾고 있습니다. 스페셜 기어 보신 분 너 봤니? 못 봤나보네. 아 여깄다. 오케이. 아 나 Nothing in here. 아 정말 허무하구만. 여기를 지나가야 되나? 상당히 깨름칙한데요. 어우 질척거려. 잉크가 원래 이렇게 점도가 높습니까? 어 뭐야. 이분 뭐죠? 웬 혼종이야 이건 또. 아니? 저분은 좀 세 보이는데요? 기록이 있다. Worldly Franks의 음성입니다. 아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뭐 사모님이라도 돌아가신 것 마냥 우울한 얼굴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 맞다 아까 일로 지나갔었지? 여기 숨어있으면 없어지네? 꽤나 쓸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분인데요? 숨으면은 사라지나봐. 오케이. 아까 그 괴물하고 한번 싸워보고 싶은데. 일단 기어 찾았습니다. 두 번째 기어인가? 세컨드 기어. 이렇게 걸어서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갔다 할 수도 있나보네요. 스페셜우 기어를 뭐야 잉크 괴물을 만나봤냐고 묻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는 뭐 소리 소문 없이 오네. 말이라도 좀 하고 오세요 아저씨. 아까 이쪽 안에 기어 찾는 관계 있었던 것 같은데 막 어이 깜짝이야. 집에 가세요. 아이 뒤쪽인가? 아 여기다 여기입니다. 오케이 세 번째 기어 찾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하나는 제가 아예 본 적이 없는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있으려나? 아유 뭐야 얘 뭐야 처음 보는데? 희한하게 생겼네요. 입이 머리에 달려있네. 누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되게 창의적이군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지하? 지하로 안 와봤던 것 같은데? 여기 제가 안 와본 것 같은 느낌인데요. 뭐 길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스페셜 기어가 어디 있을까요? 아저씨를 찾은 게 아니에요. 아무데서나 시도 때도 없이 나오고 그래. 좀 때와 장소를 가리면서 나와주세요 아저씨들. 이렇게 자주 튀어나온다고 월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뭐 열심히 하는 모습은 좋지만 스페셜우 기어가 어디에 있댔으네? 못 찾겠다 됐으네. 아이고 깜짝이야. 으이 놀란 척 해드렸으니까 추가 수당 받으세요. 오 여깄다. 오케이 찾았습니다. 가져오라고?
돌아오는 길에 죽지 않도록 하랍니다. 뭐 바로 코앞인데 저기잖아요. 내가 이걸 가져다 주는 거였구나. 내가 쟤를 도와줘서 좋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나 제가 이걸 갖다 주면은 저 아줌마가 원래대로 예쁘게 돌아와서 쌀보리가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한번 두고 보면 알겠죠? 여기 넣으면 되나? 뭐야? 문 열어주세요! 혼잣말 하지 말고 문 열어주세요! 손님을 오라고 해놓고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안 그래요? 제가 필요한 뭔가를 준다고 하시는데요? Take the ink tool. 잉크 도구를 손에 넣으세요. 이건가? 요건가 보다. Collect extra thick ink. 잉크를 좀 더 수집하라는데요? 네 마리의 무슨 잉크 괴물을 잡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 주사 맞을 시간입니다. 여기 계시네. 많다. 저 이렇게 많이 오실 필요 없는데? 줄을 서시오! 환자분들 줄을 서시오! 저 사람은 뭐지? 아저씨는 여기서 뭐 하세요? 끼셨나요? 뭐지? 주워야 되네? 왓더 뭐야? 그러면 일반 괴물한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본데요? 저렇게 뭔가 멀뚱멀뚱 서가지고 폼 잡고 있는 잉크 괴물한테서 흡수를 해야 되나 봅니다. 여기 한 마리 있습니다. 거기 딱 기다리세요. 깜짝이야. 아저씨는 좀 더 높은 월급을 받아도 되겠어요. 딱 아주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나왔기 때문에 사람을 놀래킬 줄 아네. 뭐야. 아저씨 알잖아요. 퇴근하세요, 아저씨는. 저는 다른 분한테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자, 이쪽입니다. 환자분 도망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오케이. 두 개 먹었습니다. 뭐야. 갑자기 속구쳐 나왔네. 저야 좋죠. 저야 아주 감사한 일이죠. 세 개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입니다. 끊겨, 뭐야. 뭐야. 저 뭐죠? 저 괴물이 있구나. 밴디 괴물. 쟤는 딱 봐도 위험해 보이는데요? 쟤는 그냥 피해야겠다. 왠지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딱 직감적으로 느꼈을 때, 쟤는 접근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쟤가 가까이 있으면 좀 끊기는구나. 이 끊기는 거의 정도를 가지고 괴물이 있나 없나를 좀 판단할 수 있겠군요. 보자, 나머지, 여깄다. 좋았어. 찾았어요. 방해하지 마시고요. 좋았어. 헛자! 오케이. 네 개를 다 모았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면 될 것 같죠? 아가씨가 계신 곳이 9층이었죠? 쌀보리는 그냥 뭐 있으나 마나 하네요. 엘리베이터는 그냥 이 버튼만 누르면 움직이는 거 아닌가? 괜히 저 안에서 엘리베이터 조작하는 척 하고 있네. 할 짓 없으니까 빨리 와, 빨리 쌀보리 빨리 와. 안 그럼 내가 주사를 콱 놔줄 테다. 자, 9층으로 갑시다. 목소리가 바뀌었네. 그녀는 완벽했습니다. 갑자기 조이드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분명 저 앨리스라는 캐릭터는 조이드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품고 있었나 봅니다. 뭐야? 자꾸 나오지 마세요. 지금 끊기거든요? 게임이 어쩌다 이렇게 끊기는 게임이 됐냐? 자, 저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뭐야. 주사기 가져갔네? 주사기는. 그냥 주시지. 오케이. 언제든지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있대요. 자, 이번에는, 뭐야, 이거. 뚫어뻥! 뚫어뻥! 이제 이 아가씨가 심부름을 시키다 이제 똥 막힌 것까지 나한테 뚫으라고 시키는 거야?